자 삼국의 전성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삼국의 전성기는 백제 고구려 신라 순으로 찾아옵니다 언제가 전성기인지 기준은 한강을 차지했을 때예요 자 그림을 대충 그리면 이렇게 되죠 자 시간을 줄이기 위해 원래 선생님 한반도 그림 잘 그리는 거 알죠 비웃지 마시고 자 한강이 기준입니다 한강 그래서 백제의 전성기 때 당연히 백제는 애초에 한강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일체 전성기는 근초고왕 때 찾아옵니다. 근초고왕이 고구려까지 공격을 해서 고구려 왕을 죽여버려요. 이때 죽은 왕이 누군지 댓글로 한번 써주세요. 그리고 중국까지 진출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요 아래 칸이 없으니까 조그맣게 그릴게요 일본 왜라고 그랬었죠? 옛날에는 왜까지 진출했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구려 북. 고구려 남쪽이죠. 고구려 남쪽을 공격하고 중국 외까지 진출했었던 최전성기왕은 근초고왕이근초고왕과 관련 있는 유물로는 일본에 칼을 전달했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가지가 일곱 개인 칼 칠지도 우리는 한수 아래의 나라한테 예끼 받아라 해가지고 하사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일본은 한수 위의 나라에 헌상했다라고 해가지고 논쟁이 있고 있지만 칠지도 지금도 일본에 있습니다 근초공 알아두고 고구려는 두 명을 뽑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개토대왕 그리고 그 아들 장수왕 이두왕때 부자가 이렇게 전성기를 구하기 쉽지 않은데 역사의 두 명의 사람은 일을 남겼어요.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 광개수대왕은이 북쪽 위주로 영토를 확장시켰죠. 남쪽으로도 물론 공격했지만 한강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한강을 차지한 것은 장수왕 때요. 십년 장수왕은 이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본격적으로 남쪽으로 치고 내려가죠. 북쪽을 봤더니 아버지가 이미 땅따먹기를 다 끝내놨어. 그래서 남쪽으로. 그래서 드디어 한강을 차지했었던 황제가 장수왕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한강을 장수왕이 차지했기 때문에 고구려의 전성기는 장수왕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도, 옆에 지도도 띄워주겠지만은 한강을 차지했기 때문에 장수왕 때 지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강을 차지했음을 증거해주는 자기의 자랑, 비석 하나 세우죠. 무슨 비석인지 댓글로 한번 써주시고, 자, 신라의 전성기는 진흥왕 때입니다. 진흥왕은 그 전부터 있었던 화랑도를 군사적으로 개편을 해요. 그래서 삼국 통일 전쟁에 써먹는데 성공을 하죠. 그래서 한강을 차지하고 백제를 배신했죠. 백제 성왕 을 배신하고 심지어 백제 성왕의 목을 베버리죠. 그리고 한강을 욕심을 부려서 다 차지하죠. 그래서 영토를 결과론적으로 신라 입장에서는 많이 차지했었던 진흥왕이고 진흥왕도 곳곳에 순수비를 세우게 되죠. 비서 뭐 마운룡비, 황초룡비, 뭐 북한산비, 다양 적성비, 창녕비 등 역시 진흥왕도 자랑쟁이에요 우후후. 자랑쟁이들. 요새도 아까 오기 전에도 봤더니 인스타에다가 막 먹은 거, 뭐산 거, 간 거, 이렇게 자랑질들 많이 하고 있는데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어떤 본능인 것 같아. 이 당시 때광개토대왕 장수왕, 진흥왕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의 흔적을 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이름을 남기고 싶어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글이 아니라 영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종민TV, A4 역사에다가 선생님의 흔적을 남기고 있죠. 여러분 자식 때이 영상 보고 아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잘생긴 정민생한테 수업을 들었구나라고 얘기할까요? 자, 그래서 삼국의 전선기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